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거주한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3시리즈 LCI, 3시리즈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대한 정보를 전달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제 앞에는 총 4대의 3시리즈가 있습니다. 기본형 모델, 그리고 투어링 기본형, 그리고 오른쪽에는 M스포츠 모델 2대가 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기본형 모델과 M스포츠 모델의 차이, 그리고 투어링 모델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시리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여러분들께 전달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본형 모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형 모델의 익스테리어는 블랙이고 내장은 꼬냑 시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3시리즈는 LCI를 거치면서 전면부 헤드라이트와 하단 범퍼의 변화가 가장 큰 변화입니다. 전면부 헤드라이트가 기존에 약간 곡선에서 이번에 직선, 기역자로 바뀌게 되어서 훨씬 더 강인하고 스포티해 보이는 인상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5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LCI 거치면서 이렇게 직선을 많이 사용했는데 3시리즈도 똑같아졌습니다. 대신에 5시리즈는 이렇게 니은자지만 3시리즈는 기역자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전면부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거치면서 정말로 많이 잘생겨졌고, 기본형 모델인데도 M스포츠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하단 범퍼가 상당히 공격적인 디자인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기본형 모델에 대한 디자인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면부 라디에이터 그릴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커지지 않았어요. 라디에이터 그릴의 크기는 M3와 달리 기본형으로 되어 있고, 이 하단부에는 레이더 센서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측면부를 한번 볼게요. LCI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측면부 디자인이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휠 같은 경우에는 기본 모델은 17인치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휠 디자인은 멀티스포크로 되어 있고 그냥 깔끔한 휠로 되어 있고, 서스펜션도 스탠다드와 M스포츠가 다르죠. M스포츠는 M스포츠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모델임에도 여기 윈도우 라인이 따로 크롬을 넣지 않았고 다 블랙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놨다라는 게 굉장히 깔끔하고 완성도 높은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면부는 거의 바뀌지 않았어요. 테일라이트도 똑같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이 동일합니다. 대신에 여기 있는 배기구 이 부분이 이제 직경이 1cm가 커졌어요. 그래서 조금 더 커진 배기구 머플러 팁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양쪽에 다 있습니다. 싱글 머플러가 아니라 기본형 모델도 듀얼 머플러가 적용되어 있어요.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 이 모델은 320i입니다. 따로 X드라이브는 아니고 후륜구동 모델이에요. 이번엔 실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다드 모델의 실내는 핸들 디자인도 다르죠. M스포츠와 스탠다드 모델.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네, 신형 3시리즈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일단 이 계기판과 중앙 모니터의 크기가 달라졌는데요. 계기판은 12.3인치, 중앙 모니터는 14.9인치로 상당히 커졌고, BMW 최신 소프트웨어 ID.8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뭐 7시리즈 풀체인지와 똑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티어링 잡았을 때 그립감은 확실히 좀 스탠다드 모델이 요 얇습니다. 요림 자체가 얇아서 여성분들께서도 잡았을 때 크게 부담스러운 크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왼쪽에는 반자율 주행, 오른쪽에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버튼의 활용도나 기능은 똑같습니다. 하단에 열선 핸들 버튼 제공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핸들 디자인이라든지 전체적인 버튼류들의 구성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큰 변화는 여기 있는 모니터의 변화가 주된 변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센터 콘솔 부분에서는 이 공조 버튼들이 없어졌습니다. 공조가 모두 다 이 안쪽 터치 스크린으로 바뀌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깔끔해졌고 버튼들이 많이 없어졌죠. 비상등 버튼이랑 뭐 볼륨 조절, 그리고 앞유리 성에 제거 이런 버튼들만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 기본형 모델도 있고, 컵홀더 두 개, 시거잭과 USB 포트 제공되고 있고, 여기 있는 기어 변속기가 토글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원래는 이렇게 잡아서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네, 내리고 올리고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바뀐 부분 중 하나예요. 인테리어에서는 이 기어 변속기랑 여기 있는 모니터 사이즈가 가장 많이 바뀐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꼬냑 컬러입니다. 꼬냑 컬러에 대한 선호도도 상당히 높죠. 베이지 꼬냑 중에 선택하실 수 있는데, 뭐 색상도 괜찮고요. 디자인 자체도 지금 보시면 이쪽 부분이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앉았을 때 옆구리를 잡아주는 느낌도 상당히 좋고, 이 허벅지 부분도 살짝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허벅지 뒤쪽도 이렇게 확장되고 수축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장거리 운전할 때 확실히 좀 편안한 포지션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트림 같은 경우에는 우드 느낌 나게 트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M스포츠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여기 천장 부분이 기본 모델은 지금 베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한 베이지로 되어 있어서 블랙이었으면 좀 더 깔끔했겠지만 이렇게 베이지 느낌도 나쁘진 않아요. 천장이 전체 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이지로 되어 있죠.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꼬냑 시트,
이번에는 뒷좌석으로 가서 뒷좌석 한번 앉을만 한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앞좌석을 제 포지션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3 시리즈 페이스리프트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아닙니다. 네, 순수 가솔린 파워트레인입니다. 지금 앞좌석을 제가 운전하는 포지션으로 맞췄어요. 요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그대로 뒷좌석으로 가볼게요. 그리고 M 스포츠와 다른 점은 여기 있는 페달도 달라요. 기본형 같은 경우엔 따로 알루미늄 페달이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뒷좌석을 타볼게요. 뒷좌석을 타보면 네, 확실히 뭐 엄청 넓진 않지만 뭐 무릎이 닿을 정도는 아닙니다. 결코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3 시리즈가 뒤가 좁다, 뭐 사람이 못한다 이런 말들이 있긴 한데 결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뒤에도 송풍구도 있고 심지어 온도 조절까지 가능하네요. 신형 그랜저도 안 되는 기능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온도 조절과 그리고 충전 포트 두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헤드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뭐 방금 레그룸도 보여드렸지만 헤드룸도 전혀 좁지 않습니다. 네, 제 머리 안 닿아요. 제 키가 178인데요. 전혀 안 닿습니다. 제 머리 지금 넉넉한 거 보이시죠? 헤드룸 이렇게 손이 그냥 통과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뒤로 기대도 이 머리 뒤쪽도 아예 안 닿아요. 그만큼 충분한 헤드룸을 가지고 있어서 뭐 넉넉한 패밀리카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충분히 뭐 패밀리카 용도로 사용하시기에는 뭐 부족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못할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뭐 엄청 넓습니다라고까지 말씀 못 드리지만 타면 탈수 있습니다. 이번에 트렁크 한번 볼게요. 트렁크는 수동입니다. 따로 전동 트렁크가 적용되어 있진 않아요.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되어 있고 뒷좌석 시트는 4대 2대 4로 접을 수 있어요. 트렁크도 그렇게 좁은 편은 아니에요. 골프백 한 개, 두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좌우가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뭐 폭도 괜찮은 편입니다. 닫으실 때는 여기 이렇게 수동으로 닫으셔야 돼요. 이번엔 3시리즈 LCI M스포츠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살펴봤던 모델이 스탠다드 기본 모델이고요. 이 모델이 M스포츠 모델입니다. 그래서 색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뭐제 개인적으로 이 색상이 더 마음에 들지만, 명확한 비교를 위해서 같은 블랙 컬러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터 볼게요. 여기 뒤에 조형물이 있어서 광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 보자마자 딱 다른 부분 눈치채셨을 거예요. 바로 보이는 부분은 요 라디에이터 그릴입니다. 방금 라디에이터 그릴이 블랙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블랙으로 바뀌었죠. 보통 BMW 오너분들이 가장 많이 성형하시는 게 바로 요코 성형인데 코 성형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정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이고 헤드라이트도 디자인이 달라요. 여기 보시면 절대 레이저 헤드라이트는 아닌데 이렇게 레이저 헤드라이트처럼 파란색 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BMW는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아는 거죠. 레이저 라이트는 뭐 가격상, 뭐 세그먼트상 넣어줄 수는 없지만 레이저 라이트 느낌이 나게 멋있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걸이 헤드라이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헤드라이트도 달라지는 부분이고 이 하단 범퍼도 확실히 더 과격해졌죠. 지금 블랙 컬러라서 크게 티가 나진 않는데 하단 범퍼 디자인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도 넓어졌고 더 와이드해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전면 보시는 느낌은 다른 느낌입니다. 네, 보시면 요 차량이랑 거의 완전 다른 차량 느낌이죠. 그래서 확실히 BMW는 M 스포츠를 미는구나라는 걸 디자인에서 알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 계약률 같은 경우에도 한 7대 3 비율이라고 해요. 나중에 중고로 팔 때도 확실히 M 스포츠가 더 인기가 많기 때문에 더 빨리 팔리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휠 디자인을 보면 휠 디자인은 5 스포크로 되어 있습니다. 휠 디자인도 쭉쭉 뻗어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여기 있는 블루색 M 스포츠 브레이크 캘리퍼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휠 사이즈도 달라요. 아까 기본은 17인치, M 스포츠는 18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도 다르고, 브레이크 캘리퍼도 다르고, 이 서스펜션도 M 스포츠 서스펜션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승차감 부분도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M 스포츠 서스펜션을 추천드려요. 뭐 생각보다 엄청 딱딱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타다 보면 물론 적응이 되는 부분이고, 적응이 됐을 때 훨씬 더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뭐 스탠다드 모델보다는 M 스포츠를 선택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 차를 탔을 때 훨씬 더 만족하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 타이어가 무려 미쉐린 PS4가 끼워져 있습니다. 기본 타이어부터 고성능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쉐린 PS4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노면의 온도가 높을 때 제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윈도우 라인은 똑같이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 잘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블랙으로 해놨다는 부분. 그리고 후면부를 볼게요. 이 차량은 디젤 4륜 구동 모델입니다. 후면부 같은 경우 테일라이트는 똑같습니다. 테일라이트도 똑같고 여기는 머플러 직경 크기도 똑같은데 보셨다시피 머플러가 아까는 은색이었는데 지금은 블랙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범퍼 하단이 훨씬 넓어졌어요. 지금 블랙이라서 별로 안 보이는데 옆에 파란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란색으로 보여드리면 이 부분이 다 하이글로시 블랙 처리로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형과 확실히 다른 그런 디자인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디자인적으로 보나 성능적으로 보나 M스포츠를 사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일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도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짜잔, 전동 트렁크입니다. 아까 스탠다드는 전동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M스포츠는 또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이가 있고 4:1:4로 똑같이 접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내를 타볼게요. 실내도 딱 보자마자 다른 점 느껴지시죠?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다릅니다. 그 디자인만 다른 게 아니라 뭐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이라든지 감도 이런 부분도 차이가 나게 되고 아까 보셨던 이 페달도 알루미늄 페달로 되어 있죠. 뭐 시트의 옵션은 똑같습니다. 시트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트 디자인도 똑같아요. 시트가 달라진 않았습니다. 똑같은 꼬냑 컬러고요. 안에 한번 타볼게요. 네, 안에 탔을 때 스티어링 휠을 제외하고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 중앙 모니터 계기판 크기라든지 그리고 이 트림 달라졌죠. 아까는 우드 느낌 나는 트림이었잖아요. 그런데 약간 실버 메탈 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트림도 달라졌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 부분이 달라졌으니까 여기 밑에 쪽 이쪽 트림도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아까 우드 트림이었는데 확실히 좀 물고기 비닐 같은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저도 요즘 즐겁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카본 PPF가 있더라고요. 카본 느낌 나는 PPF 필름이 있어가지고 그걸 씌우면 훨씬 더 멋지지 않을까. 저도 제 M435i 나오면은 여기 카본 필름으로 한번 덮을 예정입니다. M435i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바꾸도록 하고 기어 변속기도 똑같죠. 이 부분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은 제 530i랑 똑같아요. 네, 스티어링 휠은 똑같습니다. 왼쪽 오른쪽 기능 똑같고 핸들 열선 기능 똑같고 근데 잡았을 때 그립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 림의 두께감 이런 부분이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확실히 뭐 주행 성능 부분 이런 부분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헤드라이너 이쪽 부분도 아까 베이지였잖아요. 밝은 베이지였는데 블랙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체감이 있죠. 블랙에 블랙이니까 이런 부분들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랑 확실히 아까랑 시트색이 똑같아요. 꼬냑인데 헤드라이너 부분이 베이지고 블랙이니까 좀 더 네, 차가 좀 톤 다운되고 그런 느낌입니다. 일체감이 있는 느낌. 그래서 기본 모델도 물론 좋은 차인데 저도 BMW 오너긴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건 여러모로 M스포츠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번엔 요 파란색 컬러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좀 전에 블랙 컬러로 보여드렸으니까 BMW는 요 색이 진짜 멋있고 진짜 잘 어울립니다. 요 전면부 이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과 이 하단 와이드 범퍼 그리고 이 차체가 파란색인데 여기는 라이트도 파란색이잖아요. 이 깔맞춤이 정말 멋집니다. 와, 아 근데 또 이런 색은 참 고민이 되죠. 그냥 봤을 때는 확실히 멋진데 내가 이 차를 몇 년 탄다라고 했을 때 질리지 않을까. 근데 3시리즈는 괜찮아요. 3시리즈는 질리지 않을 겁니다. 휠 디자인이랑도 잘 어울리고 또 캘리퍼가 파란색이잖아요. 와, 이게 너무 색이 진짜 미쳤습니다. 색 조합이 이 파란색의 꼬냑 시트는 거의 진리와도 같은 조합이죠. 이 마찬가지로 여기 크롬을 안 넣어준 거는 진짜 잘한 겁니다. 와, 이게 순정이라니. 아, 이 부분 사실 크롬 딜리트 진짜 많이 하잖아요. 이 부분 크롬 딜리트 크롬 삭제하고 여기 삭제하는데 이걸 다 순정으로 삭제를 해서 출시를 한 겁니다. 진짜 잘했죠. BMW는 진짜 멋을 하는 그런 브랜드예요. 뭐 크롬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후면부도 그렇고 같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같이 이렇게 네, 똑같은 디젤이고 똑같은 휠 18인치 똑같은 꼬냑 시트
있어서 지금 여기 신형 7시리즈도 있죠. 요 리뷰도 제가 앞서 전달드렸습니다. 짠! 아, 블랙도 멋있네. 아, 블랙도 멋있는데? 올블랙이잖아요, 이거는 딱 보면. 아, 블랙도 멋있네. 아, 제가 만약에 3시리즈 LCI 사면은 요 두 대 중에 고를 것 같습니다. 요 두 컬러, 블랙 아니면 파랑색. 아, 이 블랙 포스가 미쳤는데? 어, 블랙도 멋있어요. 아, 블랙 거의 무슨 고성능 진짜 그런 느낌인데? 아, M440Y도 진짜 궁금했거든요. 아, M440Y를 보고 싶었는데 M440Y가 없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M스포츠 모델 보여드렸고 그리고 기본형 모델도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투어링 한번 보여드릴게요. 투어링 리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투어링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기본형 모델이에요. M스포츠 아니고 투어링 기본형 모델이어서 여기 기본 세단과 전면부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면부만 딱 보면 이게 투어링인지 세단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화이트 컬러니까 화이트 컬러로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투어링의 매력은 옆으로 갔을 때 휠 디자인도 기본 3시리즈 세단과 똑같습니다. 17인치 휠이고 짜잔, 여기는 또 이렇게 크롬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차체마다 조금 조금씩 디자인이 달라요. 이런 디테일들이. 그래서 투어링은 이렇게 여기가 더 넓어져서 트렁크 용량도 넓어지고 좀 더 활용도가 높은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어링의 뒷모습 보여드리면 듀얼 머플러로 되어 있습니다. 듀얼 머플러로 되어 있고 직경은 똑같아요. 세단이랑 직경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형 모델이어서 인테리어는 똑같아요. 인테리어는 기본형 모델과 똑같고 이건 또 블랙 시트입니다. 블랙 시트 느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자인은 똑같아요. 시트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본형 모델이어서 이 헤드라이너 부분 지금 베이지로 되어 있죠. 이렇게 확실히 한 번에 다 보니까 뭐가 다른지 한 번에 확확 눈에 들어옵니다. 네, 페달도 알루미늄이 적용되어 있지 않고 여기도 우드 트림이에요. 지금 보시면 알루미늄이 아니라 우드 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어링 모델 여기 한번 접어볼까요? 여기 레버 내려서 접으면은 확실히 세단보다는 트렁크가 훨씬 넓고 요게 또 투어링의 매력이죠. 사실 투어링은 M440Y 투어링의 인기가 진짜 높아요. 특히 남성분들, 가정이 있으신 남성분들이 이제 짐도 좀 실어야 되는데 운전의 재미도 포기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이 이 M340Y 투어링 진짜 많이 사시죠. 제 주변에도 두 명의 오너분들이 계신데 만족도가 진짜 높습니다. M440i 투어링은 네, 제가 방금 M440i라고 그랬는데 M340i 투어링입니다. 제가 M440i 생각밖에 안 하다 보니까 말이 헛나왔어요. 그래서 투어링의 뒷좌석은 3시리즈 세단이랑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포지션을 제 포지션으로 맞추고 뒤로 넘어갈게요. 3시리즈 세단과 똑같은 조건으로 맞추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상태 그대로 뒤로 갈게요. 네, 무릎 공간은 세단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봤을 때 송풍구 온도 조절, 뒷좌석에 대한 옵션이나 기능은 세단과 거의 똑같습니다. 헤드룸도 뭐 투어링이라고 해서 훨씬 더 넓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세단이랑 거의 똑같아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훨씬 더 높아지거나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트렁크만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천장이 더 높아지거나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체감하기에 네, 요 정도 헤드룸은 세단과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현재 신형 3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뭐 선납 조건에 따라서 저금리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신차 금리가 엄청 높잖아요. 근데 3%, 4%대 금리로 3시리즈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매 방법이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BMW 코롱모터스 삼성 전시장 신영중 대리님께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BMW 3시리즈 LCI 페이스리프트 모델, 스탠다드 모델과 M스포츠 그리고 투어링 모델까지도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1월 달에 시승 차량이 들어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시승해보면서 이 컴팩트 세단의 뭐 교과서와도 같은 대표 주자인 3시리즈를 직접 타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그 부분도 여러분들께 전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승 차량은 아마 M스포츠 패키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컬러일지는 네, 그때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시리즈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